넵튠 매수가가 25,000원이고 비중이 15%라고 하십니다. 사실 최근에 좀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주면서 현재 가격이 13,000원인데 25,000원이라고 하시면은 거의 뭐 2년 전에 조금 매수를 하셨던 가격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급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 자회사 세 곳을 흡수합병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해줬는데 이 본전가진 아직도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목숨을 거신 것 같아요. 지금 비중 15%. 다행히 비중 15%니까 추가 매수할 자리를 찾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의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시점부터 이제 엄청난 저항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이제 2만 원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문의를 잘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돌아 먼저 보여드린 건데요. 자, 일봉상에서 하염없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급락을 했다가 되돌아주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7,500원에서부터 8,000원이 이제 지지가 된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거래가 되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직 솔루션에서만 봤을 때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수해야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캔들이 있죠? 그리고 다이아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세 칸 이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하고 이 다이아의 위치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다이아가 조금 더 올라올지 그렇다면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이아가 이제 오늘 종가 나오고 내일 나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올라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급격하게 오늘 옆에서 이렇게 어저께 고점 부근에서 딱 붙어 있죠. 내일도 이렇게 붙어 있거나 모레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 꼬리를 달아줄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꼬리 달리는 자리는 12,000원에서부터 13,000원 이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5%를 그때 편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단가가 확 반으로 줄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원 정도 근처만 와줘도 한 뭐 5, 6천 원, 7, 8천 원만 와줘도 장기간에 걸쳐서 고생했던 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아, 나는 빨리 하고 싶다. 그럼 15%를 그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 해서 13,000원 이하 자리부터 5%, 5%, 5%씩 해서 크게 13,000원부터 12,000원 사이에 전체 15% 비중을 맞추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정말 다이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워낙 가파르게 오른 만큼 다이아와의 이격이 있는 상황이죠. 예, 꼬리를 달고 조금은 내려올 수 있는데 12,000원 구간부터 13,000원까지 좀 추가적으로 15% 정도 편입을 하셔서 일단 평단가를 내려보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